네, 2021년이 밝았네요. 반갑습니다. 새해 복 정말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형님. 오늘 진짜 컬렉션 많이 할 것 같아요, 형들. 딱 한번 박아보자. 일반에서 이거 치명타 저항 1% 가져오고요. 자, 그리고 제일 중요한 명중 1이랑 스턴 내성 2 가져갑니다. 자, 데미지 리덕션 할 준비 해놓고요. 자, 스턴 내성이 어느 정도나 올라가냐, 그러면. 49%까지 올라갔네요. 도구형이 50몇 프로잖아. 이게 낮은 스턴 내성이 아니에요, 형들. 이게 진짜 정말 낮은 게 아니거든. 도구형이랑 이제 각반만 차더라도 10% 올라가니까 도구형보다 높네, 내가. 전설 각반만 차더라도. 그리고 스턴 내성 5가 또 올라갈 게 뭐 있냐면, 잉크. 잉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배울 거예요, 형들. 스턴 레지스트. 스턴 레지스트 배우면 또 스턴 내성이 5가 올라가. 그럼 50%가 넘지. 와, 이거 50%까지 되고 하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뭐 40%만 해야 되나? 너 얼굴 때문에 안 보여. 몇 개 있어 지금? 저 100만 개 있는데요? 뭐하는데 100만 개나 있냐? 몰라요. 레벨에 각인을 해야 되는 거니까 45%나 50%를 하는 게 맞아. 그 이제 네가 그걸 성공하면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야. 쩔리면 50%로 해. 쩔려요. 형 두 번 연타로 떴잖아, 청소야. 오, 씨발 떴다. 끊겨. 거기서는 40% 그거는 왜냐면은 비교적 날아가는 거 대비 가격이 싸단 말이야. 비쌀 때 50%라는 게요, 비쌀 때. 아. 1단계, 2단계는 어, 떴어. 떴어? 왜? 네. 형만 뜨는 게 아니구만. 야, 확률이 어떻게 되냐? 4짜리에서 이거 날아가냐, 거의? 어떤 거님? 이거 열정의 반지. 그럼 무조건 질러야지. 레이스 한 번 더 하자. 그럼 반대로 레이스. 하면 되잖아, 이제. 아이, 레이스 안 왔는데 50 빨렸잖아, 형님. 아, 50만 더 빨려줘. 아, 안 돼요, 이제 힘들어. 창수 형. 뭐? 일단, 제가 카톡 봐보세요, 형님. 자네, 41,953원. 야, 그럼 이거 하자. 4만원 내게 하자. 안 돼요, 4만원 생활비 써야 돼. 너도 모든 걸 걸라고, 새끼야. 그래야 형도 질르지. 뜨면은 16. 5가 떠도 16 줘야 돼요, 나한테. 6이 떠도 16 줘야 되고. 날르면 4. 이건 안, 너무 확률이 없기 때문에. 배당이 그래 좀 높네. 4배당이에요, 4배당. 조금 안 날지. 야, 창수야. 듣고 끌게요, 형님들. 고생아. 자, 오, 열정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르겠습니다. 야. 달라고. 오, 열정만 있으면 뭐합니까? 지릅니다. 삭개. 한다며, 개새끼야. 사격 줘. 금액 제시하세요. 지릅니다. 저 스킬 데미지 증폭 8 있어요. 아니. 예. 뭐 하는 거야? 가격을 제시해달라고요, 형. 가격 새끼야. 자, 3, 2, 하지 말라고. 1. 날라가라, 이 개새끼야. 에라, 이 고깃똥. 넌 자리치 오지 마, 씹새끼야. 미쳤어, 씹새끼야. 떨어지고 뭐가 없어. 형, 이거 해야 되는 거죠? 오, 5만원을 띄워. 이까지는 강이다잉. 네. 나 그거는 진짜 완전 개 썩초반 했는데. 오! 바로 떠버려. 시발. 헤헤. 방어력 2를 가져간다. 뭐야, 5만원 백조 갖고 5짜리 있으니 어떤 새끼가 살았어? 형이 샀지? 예? 안 샀는데. 방금 있었는데 금세 사라지네, 어떻게. 냄새가 많이 나긴 하는데. 헬소스로 웬만하면 나 이게 저주랑 주니까 그래도 봤다. 여기 나오는 거 비싼 거 없어, 그냥 먹으면 돼. 아이씨, 설마. 진짜 도구 형이 산 거 같지? 느낌이. 뭘, 나 지금 카톡하고 있는데. 시청자들이나 누구나 해가지고 형이 지금 5만원 배트 샀다고 지금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야, 그런 장난 안 쳐.
다 날라갔어요. 버려져 있는 거 다 샀는데 다 날라갔어요. 점수 올라갈 거야, 정수야. 두 눈 바로 만들겠습니다. 와, 나이스! 야, 뭔 일이야? 대박! 무슨 일이고? 오호, 나이스! 창수랑 체육관 하나 잡아서 진짜 싸우고 싶네. 농담 아니고. 야, 주목이 온다. 찍어 개새끼야. 생방송으로 한번 진짜 한번 하고 싶네. 진짜. 하자, 하자. 농담 아니고 한번 할래. 하기. 어? 하자. 야, 다이야. 너 캠 봐봐. 어, 왜, 왜? 딱 봐. 발차기 자세만 보다 딱 나와. 어? 딱 잡고. 빵! 째려. 빵! 씨. 빵! 때려 뒤져 너. 야, 저 새끼. 어? 발차기 했을 때 뱃살 흔들리는 거 본 사람. 돼지 같은 놈 저거. 아, 힘들어. 내가 인마 이거 싸움을 어떻게 배운지 알아? 너 일단 유튜브에 도구 싸움의 기술이라고 쳐봐. 내가 딱 보여줄게. 나는 다른 거 보고 싸움 배운 게 아니라 나는 도구형 거 보고 나는 싸움을 배웠어. 야, 일단 길거리에서 만나. 에? 짜리 걸어가. 걸어가는데 아니 무슨 씨발 몸무게 한 200kg 나가는 건달이 있어. 와 이러고 와. 막 이러고 다니잖아. 막 팔도 안 접혀. 울지 마. 그런 애들이 제일 족밥이야. 알았어? 나한테 걸리면 뒤지는 거예요. 자, 그런 새끼들 만났다고 생각하고 내가 해볼게. 딱 봐. 난 딱 그래. 딱 봐도 나보다 어려 보여. 까우자고 그러면 야, 놀러 와봐. 야, 너 저기 뭐야? 건달이요. 아, 건달이요. 1년 전만 해도 더 어려 보이지. 지금 보였어? 지금 봤냐고. 자, 그러니까 돼지 새끼들은 뱃대지 맞으면 그냥 바로 잘봐. 연결 동작이야. 연결 동작 한다. 아, 죄송합니다. 그러면 얘 어떻게 하겠어? 어, 그렇지. 근데 이단코 나가는 바로. 자, 연결 동작 두 번째 간다. 어우, 죄송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봐봐. 이거란 말이야. 그때 어떻게 해? 아, 내 눈! 죄송합니다. 아사발이 털 그냥. 이게 실전 싸움이야 이 새끼들아. 알았어? 다이 너 걸리면 뒤지. 알았어? 이거 2탄까지 있으니까 궁금한 형들은 불도구 싸움의 기술을 치면 나와. 어? 가서 봐봐. 1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